내일 보면 좋을 종목들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는 삼성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바로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수요까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동사의 경우는 이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에 더욱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 중국 베이징 공장에 들어가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한 것으로 좀 알려 졌는데, 이번에 테슬라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의 경우가 워낙 고사양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형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 카메라 화소수가 또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고사양 제품에 대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앞으로는 전장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함께 이 사업 자체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또한 역시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지지라인을 또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낙폭 과대된 종목으로서 매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조금 높여서 13만 원으로 제시드리면서 목표가는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강자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 내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트파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멘텀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겹게 많이 들으시겠지만 네옴시티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네옴시티 CIO가 오늘 어제부터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개최하고 있는 GICC에 현재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GICC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 파트너를 찾는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프라를 기반해서 구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이게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유가, 원유를 가지고 에너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란지 태양광이란지 원전 쪽으로 일단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여 선데 지트파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트파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전체 매출에서 한 26%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도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지트파워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적어도 관련주로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부에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트파워가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들이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33%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존의 12기 정도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한울 1호기, 2호기 같은 신규 원전도 6개 정도 건설해서 앞으로 이제 원전 비중을 20%대에서 33%까지 일단 확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 종목 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산업부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얘기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관급 공사와 연관성 있는 지트파워가 그래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트파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수배 전반이 한 63% 정도 되는데 이 수배 전반도 그렇고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그렇고 전량이 공공기관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어쨌든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 정부였던 관급 공사의 어떤 수주를 받는 지트파워가 제가 볼 땐 그런 연유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옴시티 관련돼서는 이 친환경 인프라 특히나 태양광 쪽으로 부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광역공사 이쪽으로 좀 연관이 돼서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트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 원전 발전 설비용 Q클래스급 수배 전반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달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 거리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오늘 대량 거래가 좀 실려주게 되면서 25%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실려준 부분들로 인해서 이 상승의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의 힘이 내일까지 연결이 된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9,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핫한 G2파워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님. 한 종목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IS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애경화 반도체 속해 대표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소켓의 경우가 메모리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또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많이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어서 역시나 사업 자체는 성장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경우 처음으로 수출을 1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글로벌 이 실리콘 소켓 시장에서는 한 약 80%가량 점유율을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또 산업이 발전하면 이 소켓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4월에는 국내 포고 소켓 전문회사인 프로웨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포고 소켓 시장 점유율 확대도 현재 견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시장에서는 좀 강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ISC의 경우가 좀 안정적으로 추세를 타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추세 매매로서는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좀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7,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4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켓 대표 업체인 ISC 내일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마감가는 상당히 괜찮았네요. 2.24%가 오르면서 38,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정태근 팀장님 수고하셨고 저 김도원 앵커는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